오늘쯤 한번 각자 자기만의 극기 주제들에 대해서 중간 점검으로 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 좀 한 번씩만 얘기하시면 좋을까 큰 맛. 저는 제 극기가 우리 부족원들한테 진짜 맛있는 만찬을 만들어주고 싶다. 그게 기존의 정글의 법칙에 비교하면 진짜 만찬의 연속이었던 거예요. 정말 개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많이 도전 과제에 접근한 것 같아요. 원래 남자가 돼서 돌아간다고 했는데 전 남자가 되면은 그냥 뭐 뱀이라도 잡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남자가 되려면 이런 힘든 경험 그리고 실패하면서 그걸 성공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들이 남자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겪으면서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여기서 한 40% 채워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앞으로 남은 기간 60% 다 채우고 가려고 해요. 저는 뭐였지? 내 힘으로 사냥해보기, 뭐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잡아보기 했는데 그래서 오늘 콩크를 직접 잡아봤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사냥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내가 그걸 극복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뭐랄까 우리 부족이 다 같이 먹을 음식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. 아까 콩크를 따면서 야 나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뭔가의 힘을 내가 실었다 이런 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. 되게 보람이지. 도전 하나는 넘겼으니까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조금 노력을 해보려고. 동물하고 좀 조금이라도 덜 무서워하고 시도를 좀 많이 해보려고요. 그게 저의 제2의 도전이에요. 저는 원래 이제 도전 과제가 뭐 슈트 없이 한번 바다에서 해보겠다 해서 뭐 아 이제는 공포증 좀 극복한 것 같다 생각이 됐는데 오늘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서 바다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파래지고 파도를 보니까 그건 또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또 저희 여기 블루홀이라는 곳 한번 다 같이 갈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즐겨볼 생각입니다. 블루홀 형은 뭐였지? 이렇게 먹을 게 많은 줄 몰랐어요. 아니, 나 못 참겠어. 그리고 이미 많이 먹었습니다. 10kg 많이 쓴 감이 있어요. 근데 지금 돌아가기 전까지 살이 안 유지만 해도 다행입니다. 살이 안 찌는 게 보정 관리가 살이 안 찌는 지금 좀 찌신 것 같아 살이. 예, 다들 그러더라고요. 네, 더 찐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. 이 스팟은 유지로 도전을 하고 이거 다음 스팟에서 제가 한번 다시 도전을 하는 걸로. 예. 그건 아직 못 적었습니다. 너 안 적을 거지? 너는 꼭 있어. 아니 그래도 뭐 제가 괜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생각하는 거 아니야? 네. 군대 가기 전에도 사람 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았었고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처음으로 제 스스로 하는 방송인데 너무나 지금 행복합니다. 그리고 이게 너무 즐겁고 좋은데 정말 이 분위기, 이 즐거운 생활 안에서 내가 평생토록 아 내가 그때 정한 거 그래서 평생 동안 지켜나갈 수 있는 뭔가를 세우고 싶어요. 그래서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못됐다고 생각을 한 거지. 내가 가진 목표 70%? 네, 세 번째 목표가요. 와서 웃으면서 즐기면서 하자. 이제 아홉 번째 되니까 즐기면서 하자. 다른 부족원들이 막 얘기하고 있을 때 혼자 이러고 있을 때가 정말 생각할 때예요. 내일은 뭘 하지? 내일은 어떤 그림을 담아서 시청자들한테 보여줘야지.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때는 내 얼굴이 또 다 웃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끔 보면 감독님이랑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. 이미 병만이는 PD 마인드, PD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여긴 뭐 시나리오도 없잖아. 대본도 없잖아. 자기 스스로가 이 제작진에서 이 환경을 주어지면 병만이는 어떻게 연출을 하고 어떤 집을 짓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모습을 보일 거고 그런 것들을 틈틈이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. 나는 여기 와서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.
정말로 아까 여정이랑도 얘기했지만